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공회에 서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이 어떤 해명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멋대로 하나님 백성에 편입시켜 유대교를 더럽히려는 이단자입니다. 사실 바울이 공회에 끌려온 것은 억울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그냥 함께 다녔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출입이 금지된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벌였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동등한 형제자매로 여겨 눈에 가시인 바울을 제거할 좋은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미움을 어떻게 누그러뜨려야 할까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편을 들어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를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운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의식적으로 행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지금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은 안중에 없고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할 뿐입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바라보시기에 옳은 말만 하고 합당한 행동만을 이어갑니다. 이단자로 재판받는 바울이 감히 하나님 앞, 하나님의 존전을 이야기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재판을 집행하지 않고 폭력을 명하는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대상이 대제사장이었음을 알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음을 즉시 인정합니다.
얼핏 시행착오 속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율법을 어긴 대제사장의 위선을 지적한 것도 옳은 행동이고 자신이 율법을 어겼음을 사과한 것도 옳은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의 라이벌 분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지금 공회에 참석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를 전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사두개파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부활을 바리새파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입니다. 바울은 그런 바리새파에게 부활의 교리를 믿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단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란을 유도하려고 조작하고 과장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바리새파의 부활 교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도 바울 곁에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며 행동할 때 하나님도 항상 바울 곁에서 함께 행하셨습니다. 고난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곁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삶을 증언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 너의 삶이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냅시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주님이 나를 결국 어디로 보낼지를 지켜보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 저도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절망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